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또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이 또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검색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셔서 혼자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고고 문자, 열정 문자, 어떤 문자도 좋으니까요.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금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4거래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 여파가 이어진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또 나스닥 지수가 2%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장은 오늘도 여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0.8%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2,348선까지 또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또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이어갔고 기관이 장 막판에 역시 매수에 동참하면서 매수폭을 더 크게 확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시총상위 10위권 내에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 이밖에 오늘 또 이 성장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쉽게도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거의 모든 낙폭을 만회를 했습니다. 0.03% 약보합권에서 693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또 주가를 하방 압력을 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장 또 게임주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폐기 시점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화권 증시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한항공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함께 더해지면서 여행, 항공,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따른 영향으로 또 화장품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장품주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의료용 AR 기기를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NP가 9%, 또 선익시스템 8%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또 오늘 국내 증시도 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형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 먼저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탈주굴 자금이 국내 증시에 좀 들어오는 것들이 외국인 수급들이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FOMC 에 대한 영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입니다. 고용 지표에 따라 시장의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만으로 원동력으로 주가가 좀 지수 자체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좀 기대를 했던 피벗도 나왔지만 최종금리 상승과 매파적인 발언도 투자 심리를 조금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준의 금번 회의에서 좀 시장이 모호하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준 역시도 향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것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국 증시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FOMC에 대한 영향, 뉴욕 증시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듯이 국내 증시도 이제 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완전히 벗어난 상황들은 아닙니다.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있었다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주가가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고 주가가 다시 떨어졌을 때 지접근하는 방법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들은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확인이 아직은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인데 일단 오늘 이제 4일부터 8일, 10일에 주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새벽에 보면은 영란은행이 75BP 인상을 했습니다. 75BP 인상을 하면서 달러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달러에 대한 영향들도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 지표들로 인해서 4일 같은 경우에서는 10월에 실업률 전망치는 3.6%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직전은 3.5%입니다. 네.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연준에서 얘기를 하는 뭐 물가 지표가 한 2% 정도까지 좀 도달을 하려고 하면 1년간 매달 3만 5천 개씩 일자리가 좀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이제 일자리가 어떻게 비농업 신규 일자리라든가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결과치는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시장의 예상치에 좀 이제 반대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지표로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것들. 이 4일이니까 금일 9시 반경에 네. 밤 9시 반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이 발표가 되고 이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뉴욕 증시들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8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간 선거가 조금 진행이 되기 전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시장이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실적들의 영향도 받고 있는 상황들이겠지만 중간 선거가 지나가면은 뉴욕 증시는 지금 최근에 4거래 연속으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게 현 상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좀 워낙 강한 상태고 금리가 좀 강하게 더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들보다 좀 더 높은 상태로 금리가 좀 최종 금리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회복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약간 불확실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CPI 지표인데 우리가 일단은 동월 대비해서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는 8.1% 정도 올라가지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제 직전치는 8.2였는데 직전보다는 일단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겠죠. 물가 지수가 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반대로 조정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직전보다는 낮아질 것 같다. 근데 CPI가 항상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지 말고 일단은 확인할 건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장 종료부터 밤에 발표될 고용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선거 그리고 곧바로 했을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10일에 발표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은 짓지 말고 너무 이제 예측을 하고 접근하지 말고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 비중을 또 채울지 아니면은 비중을 좀 줄일지 이런 것들을 단기적인 방향성들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그런 의견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주까지 국내외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가장 또 세 가지를 좀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밤에 나올 고용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 미국의 중간선거와 10월 CPI 세 가지가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고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하는 전략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다음 주까지 이런 이벤트들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도 함께 전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문자로 실시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이 또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급등 주도주 검색식 또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또 고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전문가님께서 나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검색식인데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검색식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은 장 초반부터 해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장 마감을 했을 때 외국인의 기관이 순매도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생각보다 신재생에너지 업종들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외국인이랑 기관 둘 중에 한 주체에서 강하게 매수를 했던 업종들이 신재생 업종들의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신재생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 선거 이후가 되면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검색식에서 딱 한 종목,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만 검출이 되고 다른 종목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검색식 상황에서 미루어 볼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되진 않으니까 시장이 뭐 상승폭을 대폭 확대를 하면서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장세는 바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기대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 선거가 좀 지나간다라는 부분들. 이전에 중간 선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지나가면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검색식을 가지고도 시장의 방향성들과 업종들,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도 다 한 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용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참고용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러한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식인데 여기 나온 종목을 보면서 또 이 종목이 속한 업종이나 또 이런 섹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볼 수 있고 또 시장 전반적으로 지표를 활용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받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또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다크호스 공략주 수익률 리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두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가장 먼저 확인해볼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코스모화학은 10월 31일에 제가 안내드린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코스모화학, 2차전지 섹터들의 지금 수급이 또 몰리고 있고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스모화학이 앞으로 또 이제 사업에 대한 다양성들, 그런 뭐 폐배터리도 물론이고 뭐 그런 부분은 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23,000원 구간에서 25,400원 부근에서의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단 부분 1차 목표가 27,0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27,000원을 터치를 한 채 그대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큰 폭으로 조정도 없고 딱 여기서 버텨주면서 마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월요일에 봤을 때 여기 27,500원 이 부분들을 좀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3만 원 부근들로 측정을 해드렸는데 네. 3만 원까지 터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을 가늠해 보면서 목표 구간들을 조금 상승을 시켜보시면 욕심을 좀 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 쪽에서도 뭐 지금 워낙 좀 좋을 거다, 더 좋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성장이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전에 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돌입을 하면서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이클에서 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성장세가 간다라고 하면은 산업이 더 빨리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사이클이 더 빨라질 겁니다. 강도가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코스모화학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 이제 이 3만 원 부근들 터치를 하는지 같이 지켜보시면서 아니면 돌파를 못하면은 현금 확보를 하시고 돌파를 하면은 3만 원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역시 조금 더 보유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 3만 원인데 또 3만 원까지 도달을 하는지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있다고 하는데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도 제가 최근에 11월 2일에 공략주를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이유들은 좀 AS 측면에서의 우리 향후 전략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이전에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코오롱 플라스틱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안내 드리고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대응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대응 포인트로 삼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전일 상승 흐름들을 좀 보면은 전일 한 2.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고점 부근들 1,300원 수준들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폭 조정 흐름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 11월 7일에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7일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슈팅 흐름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좀 되기도 하니까요. 일단은 목표가 11,000원 부근들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11,000원 부근들을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11,000원 부근들도 터치를 한 다음에 돌파하는 모습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500원까지 보시고 여기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또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것들 염두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뭐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제 말을 듣고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도 여전히 또 보유 의견으로 또 중간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또 주가에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1,500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수익률 리뷰까지 살펴봤고요. 또 잠시 후에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 또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첫 번째 선물인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검색식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또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메가 ECS 매수가가 4,400원에 비중 10%입니다. 반등 기회가 있을까요? 손절이 나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메가 ECS 또 거의 2년 넘게 좀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가는 3,875원이었고요.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추가 하락을 하게 될지 좀 무서운 부분이 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전망 볼까요? 일단 제가 메가 ECS의 뭐 박람회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본 경험은 좀 있는데요. 네. 물론 이 기업이 기술적인 부분들 좋은 회사입니다. 인공 호흡기라든가 아니면 환자 추적 장치, 감시 장치 약간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이냐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외국에 좀 의존도가 높은 이런 뭐 제스동기라든가 인공 호흡기라든가 환자 감시 장치 해외 의존도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걸 이제 국산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대한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기쯤에 우리 이런 환자 뭐 감시 장치 이런 것들의 판매가 좀 잘 나오면서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던 것들이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점유율은 뭐 크게 변함이 없는 기업이 되겠지만 해외 진출적인 부분들 약간 이제 뭐 좀 순탄치는 않은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줄어든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1분기, 2분기에 뭐 거기서 거기로 뭐 13억에서 19억까지 매출도 97억에서 114억까지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영업이익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 연도에 13억, 19억, 뭐 15억, 15억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이미 작년 정도의 절반 정도의 실적을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럼 올해 한 대략적으로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전처럼 적자가 나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이전에 명업이익에 좀 흑자가 났던 것들을 반영한 주가를 반납하는 것 좀 당연한 상황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펀더멘탈로 이제 실적에 주가가 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형이 축소가 되는 것들을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등을 해야 되냐 아니면 손절이 나을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하신다든가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는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은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응을 좀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지 구간들이 이전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이 구간입니다. 한 2,300원 부근, 2,000원대. 2,000원대까지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면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응을 이쯤에서 잡아보시고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일시적으로 기술적이든지 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확보로 다시 하는 그런 전략들. 손실을 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대응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을 뭐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아마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대응 잡는 방향으로 가시고 나는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꾸겠다라고 하시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가 ICS에 대해서 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요. 또 종목 교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5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종목은 플랜티네즈고요. 매수가가 2,857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10월 달에 좀 급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2,58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저번 달에는 거의 3,500원 가까이 또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플랜티넷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상승을 했을 때 네. 고점을 우리가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그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네. 다행스럽게도 매수가가 고점보다는 낮으시 이기 때문에 고점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고점은 한 3,000원, 3,250원 수준 근데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상황들이니까 이때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탈출하는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는 없냐라고 좀 여쭤보실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적다라는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 무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일단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슈팅이 나오고 또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왔고 또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상장이 됐죠. 물량이. 그러니까 물량이 상장이 된 것들, 물량 증가,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21 단기적으로 어떤 호재가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무상증자 이후에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거를 매물을 다 정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날 10월 20일에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고 그 전날에는 매수량들이 동반이 됐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무상자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대응을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물량을 다시 덜어내는 그런 전략들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포인트로 보면은 21선 부분에서 다시 돌파를 하면은 이 상단 부분 조정받았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들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 상단 부분 3,000원 이상에서 3,250원들 이 구간이 오면은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약수익 구간이든지 수익 구간이 되실 겁니다. 2,857원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추후에 뭐 다른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 굳이 이 종목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후에 좀 내년까지는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천천히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주가가 충분히 진정을 받으면은 그때 접근을 해도 물량 소화 흐름들이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 소화가 충분히 다 됐을 때 끝이 났을 때 다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지난번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호실적이 좀 난 것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자회사 운용 펀드를 회수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기도 했었고 그게 일단은 일회성이라는 부분들 그럼 향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것들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플랜티넷 또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의 또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고고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중간부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검색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전문가,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더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라이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저는 이제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이 수익률이 좋을 때가 있고 제가
제가 또 수익률이 좋을 때가 있고 약간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대결하시는 거예요? 약간 저도 이제 네. 개인적으로 대결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여기서 검색식에서 종목들이 좀 많이 검출이 되면은 그만큼 시장이 좋은 상황들이 될 거다라고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로 보고 있는 것들이고 종목이 검색식에 종목이 많이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검색식에서 종목이 이전에는 뭐 4개에서 5 종목 나왔는데 시장이 FOMC 이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종목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검색식을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 적용을 시키면서 활용을 좀 하다 보면은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지표 수준의 그런 성격이 좀 있으니까요. 물론 종목 선택을 하시는 거에서도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고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것들 중에서 뭐 검색이 된 종목들 중에서 뭐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는 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뭐 단기적인 부분들도 물론 접근이 가능하지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표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종목을 추출을 하는데 검색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렇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이니까요. 이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또 시장이 부진할 때는 종목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쭉 또 저희 방송을 놓치실 때도 이 검색식으로 또 시장에 대한 전망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받고 싶은 분들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 텐데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이고요. 매수가가 31만 2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흰남노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 3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9월 30일에 좀 저점을 찍고 나서 그런데 10월 들어서는 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25만 6천 원까지 회복을 하면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직 시청자님 매수가는 굉장히 좀 많이 남았는데 거기까지도 네. 회복이 가능할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네. 뭐 일각에서는 4분기에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제철소라는 게 단기적으로 이제 가동을 정상화를 시켰다라고 해도 바로 한 번에 모든 것들을 그 다 한 번에 이제 정상화를 시키기는 좀 힘들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이고 다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영업 일수를 보면은 우리가 4분기쯤에 이제 정상화를 시킨다. 이게 영업 일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4분기 실적까지는 뭐 3분기보다는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은 4분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뭐 좀 꽤 피해가 좀 컸습니다. 마이너스 한 70% 정도가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좀 빠졌다라는 그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생산 판매 감소로 2,200억 원의 재고 손실들이 좀 있었고 일회성 비용들도 1,860억 원 가량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포항 지역의 산업 회사들에도 일부 자금 지원이 좀 있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4분기에 반영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좋겠죠. 좋지만 완전히 정상화된 상황들이냐 이런 것들은 저는 영업일수에 대한 부분들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의 영업일수를 계산해 보면은. 뭐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건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회복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요. 4분기 실적이 내년 1분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이걸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1분기에 대응을 좀 잡으시든지 혹시라도 그 전에 매수가까지 좀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31만 원까지 좀 도달해 주기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은 뭐 긍정적인 기대감
기대감들은 좀 있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의 뭐 염호 호수를 2단계에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네. 2단계 사업으로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 2만 5천 톤 가량이 전기차에 한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조금 부진할 수 있는 상황들이나 뭐 공장 투자 자금들도 뭐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추후에 성장성들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들로 기대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서 좀 돌파를 할지 현 부근에서 한 26만 원 부근들을 좀 돌파를 할지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돌파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29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29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으세요. 근데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부정확한 그런 상황에서 비중을 아직 지금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돌파를 안 한 것도 아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시킨다. 이거는 좀 조금은 모험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26만 원 이 부분들을 지지를 받으면은 비중 추가하셔가지고 한 28만 원, 29만 원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한 것들은 좀 덜어내실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 내년 1분기, 4분기 실적이 확인이 될 때 저점을 형성을 하면 이제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31만 원까지 상승을 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빠르게 대응을 잡아가지고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빠르게 대응을 잡으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내년 1분기에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은 다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조금 노려보자 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전략도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숙지하신 다음에 전략으로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좀 내년 1분기까지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으니까요. 26만 원 선 돌파를 확인해 보시고 지지가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한 29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비중을 덜어내는 이러한 전략들 설명해 드렸고요. 내년 1분기까지 가면서 또 수익권으로 올라서면 잘 매도해 보자라는 전략 세워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635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닥터스탁 애청자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미래 나노텍 매수가가 15,000원에 비중 20%, 방송 보고 매수했습니다.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또 이제 굉장히 또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오늘도 또 상승을 해서 계속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라치도 어제 리뷰를 좀 해드리긴 네,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좀 잡아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부분들도 좀 있어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일 전고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지 구간들이 어디냐라는 것들을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고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일 저점과 고점의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 부근에서 절반 부근, 여기 저항 구간입니다. 절반 부근이 저항 구간이고 끝에 부분들이 뭐 지지 구간, 이때까지 지지 구간들 있죠. 절반의 절반 그리고 절반 보면은 지지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현 구간에서 전 고점을 버텨주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 전 고점을 버텨주면서 2, 3거래일, 그 다음에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욕심을 내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전 고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받쳐줘야 됩니다. 이 가격이 한 18,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000원 이탈하면 17,500원까지예요. 근데 17,500원이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실 거잖아요. 근데 저라고 하면은 19,5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을 완전히 다 매도라고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구간들 지켜줄 때를 지켜줘야 되는 마지노선이 17,500원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주가 영향을 많이 본 그 가격대를 잡아가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이렇게 다 있는 상황들에서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게 18,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은 버텨보시고 만약에 18,000원 부근들을 이탈하고 한다면 17,500원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17,500원이 이탈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매도를 한 다음에 수익 낸 자금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지지 구간들을 확인해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산화 리튬 관련돼가지고 뭐 캐나다에서 뭐 투자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뭐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이산지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자국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그런 것 때문에 리튬 특히 이산지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되는지 고점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2, 3거래일 내에 돌파 흐름들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지지구간들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지지 라인 단기적으로 18,000원, 17,500원 잡아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수익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또 커피 교환권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문자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죠.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 매수가가 만 원이시고 비중은 15%입니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일시적인 건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이제 오늘은 좀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패턴적으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패턴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기업에 지금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관련된 모멘텀들인데 일단은 네옴시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그 사우디로 함께 가는 기업 말고는 좀 차이실은 매물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우리가 대표 기업들 몇 기업은 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외의 기업들도 같이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모멘텀으로 향후에 계속 반영이 될 거라는 것들 좀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도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흐름들은 아니고요. 이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주요 가격들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차이실의 흐름들이 좀 나와졌던 부분들이 전고점 부분들이에요. 전고점의 저항 부분에서 똑같이 차이실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물렸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왔으면 탈출하기 위해서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매도 흐름 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또 지지 구간들이 받쳐줬던 게 딱 만 원대 부근이에요. 만 원대가 이전에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저항 부근을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확하긴 한데 이거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세가 가팔라졌다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 원 부근 딱 이제 매수가가 만 원 부근이신데 이 부근들을 이탈을 하면은 저는 9,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아니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현금 확보를 좀 하시고 이런 전략으로 좀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만약에 9,0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하잖아는 그런 전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에 조정을 받으면 9,000원쯤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만원 부근들을 돌파란 체크를 하시고 돌파를 못한다 하면은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돌파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가지고 욕심을 내시면 되시고 12,000원을 11,000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12,0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욕심내서 계속 가져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모멘텀이 조금 꺼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도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BHI라는 네. 기업입니다. 일단 뭐 원전적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중동발 수주도 좀 기대되는 상황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네옴시티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모멘텀들이 부각을 받으면 주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안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을 보면 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전력회사 그리고 발전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화력 플랜트라든가 그런 쪽에서 배열에서 보일러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화력 플랜트 중동 쪽에도 그렇고 유럽 쪽에도 에너지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동사의 실적 개선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소 제철공사에 사용되는 뭐 발전용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설계와 제작, 설치, 그리고 시공하는 발전소 뭐 기자재 사업도 좀 기대가 되면서 네옴시티발 수주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원자력 발전소하고 네옴시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5,450원 부근들 소폭 네. 이 구간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은 지지 구간들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5,900원들 5,9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21평선 부근들이 5,900원 부근들이거든요. 이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6,250원 수준들까지 그리고 6,500원 수준들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4,800원 부근들 5,000원을 이탈을 하면은 매도할 준비를 하자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원전 관련주 BHI였는데요. 최근 두 달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6,250원, 2차 목표가 6,5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A프로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일단 2차전지 활성화 장비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평균적으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올해 말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능력은 350기가와트입니다. 자, 이 2년 전인 2020년도에는 150 정도였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엄청난 수치로 한 2.3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 장비업체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 원에서 4조로 3배 정도로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내 배터리 공장에는 중국산 배터리 장비들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동사가 중국의 미국 수출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향후에 수주 확대가 좀 긍정적인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발주부터 매출이 인식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16,000원 수준에서 우리 17,500원 수준들까지 넉넉하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목표가는 19,000원 수준들 이제 18,000원을 돌파를 하면 19,000원 터치를 하는 것들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2만원까지도 돌파를 하면 2만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설명드리고 우리 손절 라인은 15,300원 부근들까지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 지지구간 체크는 하자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2차전지 장비주 A프로였고요. 오늘 16,80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매수 권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량주 두 종목까지 오늘은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또 해주세요. 일단은 뭐 닥터스탁에 출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정말요? 네. 네, 출연하는 기간 동안 저 또한 뭐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우리 시청자들의 판단이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11시 방송에서 시간대를 좀 옮겨가게 됐습니다. 11시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 더 좋은 종목들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 높은 수익률 자랑을 해주셔서 또 네.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에서 모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도 아쉽게도 오늘은 또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이정을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 방송에 계속해서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4시 이 시간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와 이영지 전문가님께서 다시 매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닥터스탁 시즌2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